흙질 분석 43번째, 알칼리니티, 알칼리도의 의미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알칼리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산을 중화하는 능력, 영어로는 acid neutralizing capacity에서 줄여서 ANC라고 보통 부릅니다. pH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칼리니티라는 이름이 그 pH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개념이. 그래서 pH가 높으면은 알칼리도가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 pH와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pH를 4.5까지 낮추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 산의 양, 이것을 알칼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제 X축이 그 산을 첨가한 양이죠. 그리고 Y축이 그 프로톤의 양. 원래 그 순수한 증류수에다가 우리가 어떤 산을 넣는다고 하면은 증류수에 그 산을 넣으면은 넣는 만큼 산의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이런 게 정상인데 어떤 호수물, 하천물 이런 데 보면은 이것을 넣으면은 처음에는 pH가 변동이 없어요. 채 pH가 변동이 없다가 나중에 가서 pH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pH가 변동이 없는 이 구간, 이 구간은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산을 중화했기 때문에 pH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산을 더 이상 첨가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산을 첨가한 양과 물속에 남아있는 산의 양이 동일해지죠. 1대1의 비율로 슬로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물은 이 중화하는 능력이 좀 크고 어떤 물은 중화하는 능력이 좀 작아요. 그래서 low alkalinity라는 것은 중화 능력이 작은 것이고 high alkalinity 물은 중화 능력이 큰 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산을 중화하는 능력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가장 큰 이유가 CO2입니다. CO2. 이런 그 산을 중화하는 능력을 영어로 Buffering Capacity, 완충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CO2가 어떻게 해서 완충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물속의 CO2는 이 카보네이트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CO3를 이온을 카보네이트라고 하고, HCO3는 바이카보네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카보네이트가 산을 만나면 바이카보네이트가 되고, 또 산을 하나 중화했죠. 그래서 없어졌죠. 또 바이카보네이트는 또 한번 산을 중화해서 탄산이 됩니다. 이것은 카보닉 애시드 탄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프로톤이 없어진 겁니다. 프로톤이 없어진 거예요. 이 과정은 원래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하면은 물에 CO2가 물에 녹으면은 물과 결합을 해서 탄산이 돼요. 그 탄산은 해리가 한번 돼서 바이카보네이트가 되고 프로톤이 나오고. 근데 이게 한번더 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지고 프로톤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됐던 것인데 산을 넣으면은 반응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 알칼리를 넣으면은 반응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알칼리가 들어가면은 그것도 중화하고 산이 들어가면 그것도 중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을 중화한 얘가 이제 위에 소개가 됐는데 알칼리가 들어가면은 탄산이 해리가 돼서 산을 만들어냅니다. 산을 만들어내서 또 pH를 올라가지 않도록 그 중화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양쪽을 다 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에 있는 물질은 바이카보네이트예요. CO2가 대부분이 중성 상태에서는 이 바이카보네이트로 존재하는데, 산이 들어오면은 산이 막 많이 생기면은 반응이 왼쪽으로 가서 중화하고, 알칼리성이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가서 중화하고, 이렇게 해서 산을 중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완충 능력을 가집니다. 양방향을. 그게 이게 CO2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완충 능력은 약산의 이 해립 평형상수 pK하고 pH가 같을 때, 그때 대개 이 CO2 시스템의 경우는 pH가 6.4가 되는데 요 근처에서 최대가 됩니다. 약산의 그 해립 평형상수인데 CO2 시스템이 한6.4 정도 되고 그 포스페이트 시스템도 한6.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중성 근처에서 pK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 물질들, 그거는 약산의 짝염기예요. 약산의 짝염기인데 이런 것들은 양방향 완충 능력을 가진다. 호수 물 속에는 CO2가 제법 많습니다. 하천과 호수에는 CO2는 공기 중에는 조금밖에 없지만 물에 아주 잘 녹는 기체예요. 그래서 물 속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pH를 완충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칼리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알칼리도라고 하는 것은 산을 중화하는 능력이고, 결국, 무엇이라고 볼수 있느냐 하면은, 이 바이카보네이트 농도하고, 카보네이트 농도의 2배. 카보네이트의 경우는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줍니다. 왜 2를, 곱하기 2를 해주느냐 하면은, 카보네이트는 한번 중화하고 두 번을 중화할 수가 있죠. 카보네이트는 산을 한번 중화해서 바이카보네이트가 되고 또한번 중화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또한번 산이 들어가면은 이게 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중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를 곱하는 겁니다. 거의 이 바이카보네이트와 카보네이트의 농도의 합이라고 보면 되고, 대부분이 중성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농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한90% 이상 되고, 카보네이트는 아주 pH가 높을 때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의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농도하고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알칼리도가 생기는 이유는, 바이카보네이트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탄산 칼슘이, 석회암이 녹을 때좀 많이 생깁니다. 석회암이 녹으면은 거기서 바이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석회암이 많은 남한강 상류 이런 곳에는 알칼리니티가 높고, 소양강, 화강암이 많은 그 소양강 같은 데서는 알칼리니티가 낮아집니다. 자, 알칼리니티의 원인 물질은 약산의 짝염기가 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약산의 짝염기, 그러니까 강산의 짝염기는 어떤가? 만일 강산, 예를 들어서 염산의 짝염기는 이 클로라이드 이온이죠. 여기에 만일 산이 들어가면 여기서 염산이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안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강산이기 때문에 강산의 해리 쪽의 평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황산이 물 속에 있지만 여기에다가 프로톤을 넣는다고 산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황산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건 안 되죠. 강산의 경우는 이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약산의 경우에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영어로 바이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는 중성 pH에서는 거의 뭐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농도는 한 10에 마이너스 3승몰 뭐 이런 수준입니다. 10에 마이너스 4승몰, 10에 마이너스 3승몰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OH 이온,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것도 중성 pH에서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pH가 한10 정도 되면은 pH가 10 정도 되면은 좀 드문 호수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10이 되면은 이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4승몰입니다. 그러니까 pH가 9 정도에서는 10에 마이너스 5승몰이에요. 10에 마이너스 5승몰, pH 9 정도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에 비해서 워낙에 작죠. 워낙 작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정도다. 또그 외에 인산도 약산입니다. 인산도 약산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역시 알칼리니티가 기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10에 마이너스 6승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카보네이트에 비해서 1000분의 1, 100분의 1 이런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칼리니티는 거의 바이카보네이트 CO2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특히 중성에서는 알칼리니티는 거의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농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이 알칼리니티는 그 석회암 때문에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석회암이 원래 불용성 물질이죠. 잘 녹지 않는 물질인데 거기에 CO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땅을 스며서 내려갈 때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 분해가 돼 있죠. 토양의 낙엽 같은 것들이 썩어서 분해가 되면서 CO2가 발생하는데 그게 토양으로 스며들어가는 빗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양 표면에는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CO2가 많아요, 거기는. 그게 빗물에 녹아 들어가서 빗물에는 CO2가 많다. 그게 들어가서 석회암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석회암 지대인 남한강에서 녹고 화강암 지대인 북한강에서 났다. 이런 특성을 보인다. 이 알칼리도는 정수공정에서 좀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수공정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칼리도를 제일 많이 측정하는 곳이 정수장이에요. 정수장에서는 그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염을 넣습니다. 황산염이나 또는 염산염을 넣는데 이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알루미늄이 삼가 이온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침전이 만들어져요. 이건 중성 pH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산성에서는 용해가 되어 있지만 이 알루미늄을 중성인 그 수돗물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알루미늄이 하이드록사이드 침전을 만들고 그러면 그 침전이 흐물흐물한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부유물들을 붙잡아 가지고 같이 침강을 시킵니다. 그 부유물들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입자가 작아서 침강이 잘안 되는데 이걸 이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시켜서 그걸 응집이라고 하는데 덩어리를 크게 만들면 빨리 침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유물을 응집시켜서 함께 침강한다 그래서 공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응집제 황산 알루미늄이나 염산 알루미늄은 산성입니다. 산성인데 이걸 많이 넣으면은 그 pH가 6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pH가 6 이하로 낮아지면은 알루미늄이 이
알루미늄이 이 하이드록사이드 침전을 만들지는 못하고 이게 용해가 돼 버립니다. 알루미늄이. 예, 알루미늄이 용해되면 그 다음에 응집 침전 능력이 없어지죠. 예, 그래서 흙탕물이 정수가 안 됩니다. 흙탕물이. 그러니까 정수장에서는 이 얼마를 넣느냐, 알루미늄을 얼마를 넣느냐를 이 알칼리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알칼리도가 다 소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pH가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이제 그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 알칼리도를 측정해가지고 알칼리도가 남아있는지를 늘 관찰을 해야 돼요. 간혹 정수장에서 흙탕물이 제거되지 않고 수돗물로 나가는 사고들이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사례냐면은 황산 알루미늄 이 염이 많이 들어갔는데 pH를 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pH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알루미늄이 용해가 돼서 부유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흙탕물로 그대로 수돗물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정수장에서 늘 측정을 하고 있고, 또 호수에서도 그 알루미늄염을 씁니다. 이 부역량화를 막기 위해서 알럼이라고 썼는데, 알럼이 황산 알루미늄을 말합니다. 이게 알럼이 황산 알루미늄이에요. 이것을 넣는데 pH가 이것도 너무 낮아지면은 그 산성이 돼서 알루미늄이 부역량화를 막는 기능을 잘 못해요. 인을 침전시키지 못하고 또 거기에 사는 동물에게도 해를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왜 pH가 6 이하로 내려갈 정도까지 많이 넣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알럼의 가격은 쌉니다. 그런데 뿌리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뿌리려고 하는 거죠. 그 호수에다가 많이 집어넣어서 그 호수 바닥에 인을 완전히 침전시키고, 오랫동안 한번 뿌리면은 막 10년씩 이렇게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넣을 수 있는가를 이제 측정을 해요.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는가를 자 테스트로 측정을 하는데, 그때 알칼리도가 낮은 물은 많이 첨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pH가 금방 내려가니까. 근데 알칼리도가 높으면은 완충을 잘하니까 많이 넣어도 pH가 산성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알칼리도를 측정한다. 그 알칼리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교적. 이 그란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쓰는데, 농도가 일정한 염산을 자동 피펫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어요. 같은 양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왼쪽 테이블에 보면은 산첨가량입니다. 산첨가량. 산을 첨가하는데 얼마큼씩 넣느냐면 0.025ml씩 넣었어요. 0.025ml. 0.025ml면 한 다섯 방울 정도 되는 양인데, 자동 피펫으로 한 번씩, 조그만 자동 피펫으로 넣어주면은 그만큼씩 일정량이 들어가죠. 그럼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pH를 계속 측정을 해요. pH를 계속 측정해 보면은 처음에 산을 쭉 넣었는데도 여기 보면 pH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수소이온 농도가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H가 8이라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8승모울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pH가 6이면은 10에 마이너스 6승모울. 그러니까 pH 한 단이라는 것은 10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별로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10에 마이너스 4승모울 뭐 이런 레벨로 떨어지죠. 10에 마이너스 3승모울 이렇게 올라가죠. 이때 그 수소이온의 농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수소이온의 농도, pH로부터. 그러니까 pH는 원래 수소이온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거죠.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거니까 거꾸로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승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결과를 얻어요. 이건 산을 계속 첨가해 줍니다. 여기 이제 산 첨가. 산을 첨가해 주면서 pH를 측정하고, 그 pH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pH가 내려가다가 좀 경사가 급한 곳이 생기고 다시 변하질 않죠, 별로.
산을 넣을 때 pH가 이렇게 변하는 거 원래는 직선은 안 돼요. 왜냐하면 pH라는 것은 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직선은 안 되고 휘어지는데 요게 경사가 좀 가파른 곳이 생깁니다. 거기가 그 엔드 포인트인데 어떤 일이 있는 거냐 하면은 요 아래쪽의 그래프는 F1입니다. F1은 수소이온의 농도죠. 수소이온의 농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 pH가 8이면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8승모울이죠. 그 다음에 pH가 5면은 pH가 10에 마이너스 5승모울. 이래서 굉장히 그 그래프로 그려봐야 농도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거의 바닥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프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첨가하는 산의 양에 비례해서 물속의 수소이온이 정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더 이상 완충 능력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이 완충한 구간이에요, 이게. pH가, 그러니까 산을 넣어도 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은 거죠. 산을 넣었는데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은 구간. 그게 완충 능력이고, 요 구간만큼, 이때 들어간 산의 양만큼이 바로 알칼리니티입니다. 완충 능력이고, 이게 알칼리니티다 하는 거죠. 또는 그 CO2 농도로부터 알칼리니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알칼리니티는 CO2 농도하고 pH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TOC 애널라이저라는 기계가 아주 많이 보급이 됐죠. 그 TOC 애널라이저는 CO2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를 가열 산화 분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측정하면은 그 물속에 있는 CO2가 그대로 측정이 됩니다. 인오게닉 CO2가. 그렇게 해서 CO2를 측정한 다음에 pH를 측정을 하면 그것으로부터 알칼리니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2와 알칼리니티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CO2로부터 알칼리니티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알칼리니티를 우리가 그랜드 타이트레이션으로 측정해서 CO2의 농도를 추정하는 데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